7점으로 태희 씨가 무려 4연승을 가져갑니다. 아, 물어보지 말라니까요. 어쩜 다 틀리냐. 4승이라니. 이제 11번째 그리고 12번째 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학창시절에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어우, 야, 어제 시험 공부 너 몇 시까지 했어? 아, 야, 나 어제 일찍 잤어. 나 못했어. 앓는 소리 막 끙끙 하는데. 전해요. 아, 정동하네. 정동하야. 아, 이 친구도 항상 물어보면 뭐 컨디션이 안 좋다. 어제 밤새 게임했다. 뭐. 근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럴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우리에게 늘 선사하는 분이죠. 정동화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2016 왕중왕전 마지막 무대는 김태우 씨가. 예. 두 분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. 뭔가 좀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 너무 진짜 기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불살라보겠습니다. 이야, 기운은 없지만 끝까지 불살라겠다. 아, 멋진 말씀이에요. 김태우 씨. 저도 사실은 저 트로피가 너무 예뻐서 집에 가져가고 싶었는데 오늘 만약에 제가 우승을 못하더라도 창모한테 얘기해서 공업사에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. 똑같이 만들어달라고. 예. 아, 저 왕관 제작 됩니다. 완벽하게 돼, 저런 거 다. 지금 요즘에 3D 프린터 있잖아요. 딱 바로 얹히면 돼요. 너무 많이 한다. 사실은 오늘 송창기 선배님이 우리는